벤과 스타의 사랑.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다. 평범한 여대생과 최고의 남자 스타들이 만든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스캔들. 애정 만세. 아 지금 말이죠. 옷으로 편이 바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주점 남은행이들과 가솔린들 여기고요. 당신 진짜 맞다고 다 사. 여 해가 하면 진땅엔 장아 만땅엔 운동아. 여긴 본세. 여긴 본세. 또. 마지막 1대5 데이트 진행 방식. 지난 3개월 동안 1대5 데이트와 1대1 데이트로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됐는데, 오늘 마지막 1대5 데이트 후 그녀는 최종 파트너 결정을 위한 선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선택받지 못한 남자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게 되고, 선택받은 남자들은 그녀와 함께 3박 4일간의 특별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진짜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은 저기 있는데 저렇게 꿋꿋하게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속상합니다. 성진 씨가 떨어지면 애정만세는 더 이상 없어요. 오! 저도 하나 말씀할게요. 성진 형이 떨어지면 저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부로 애정만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성재 씨 떨어집니다. 아 요즘 이제는 이거 그만 좀 저는 어디 가서 점심 먹는 거야? 내가 사줄게. 정말이야? 버터만 먹이는 거 아니지? 나중에 경림 씨가 전화해서 나한테 통보해줘요. 그녀의 선택. 자 이제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꽃님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진짜 함께 가지 않을 사람, 떨어뜨릴 사람한테 전화를 드릴 겁니다. 아 꽃님 씨, 아니 꽃님아. 그동안 즐거웠고 그렇다고 그만 보자는 건 아니지만 되게 힘든 결정일 것 같아. 글쎄 내가 첫 데이트를 했었고 그것만 기억했죠. 첫 데이트 누굴 떨어뜨리건 아니면 또 다 같이 가던 간에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양 기다리고 있을게요. 날 선택해 준다면요 너무나 고마운 일이고, 이게 떨어진다 해도 나중에 또 어디서 보든 간에 웃는 얼굴로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랑은 선택 아니겠니? 네가 아무쪼록 좋은 선택을 해서, 잘 선택해서 좋은 인연으로 남는 사람을 골랐으면 좋겠어. 올바른 선택을 바란다. 자 우리 축제 분위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박경림 씨가 떨어지셨네요. 예. 아이고 괜찮아. 네, 기분 좋게 생각해. 그래 안녕. 네. 아 이거 아주 좋은데요 분위기. 네. 이렇게 가자. 경림 씨 너무 선택 안 하는데 얘기 좀 하시죠 손님한테. 근데 우리가 주접 떨고 있는 거 지금? 어떻게 해? 아 꽃님아. 네가 전화를 지금 못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나가서 못 쳐다보겠다고? 우리 오늘 간담 나오면 되잖아. 간담을 꽃님아 난 정말 많이 채워봤어. 난 한 번도 안 채워봤다. 이 말에도 채이기 싫어. 너 가. 그냥 가고 너는 나한테 전화를 해. 나한테 전화를 하든지 뭐 해서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전화를 할게. 아 이제 저한테 이제 곧 문자가 올 겁니다. 아니죠? 아, 에이씨. 김동아 씨. 형이 긴장하는 모습을 방금 봤어. 아니지.
꽃님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 식양도, 데이트 못한 성진도, 그리고 누구라도 이제 전화를 받으면 영원히 떠나야 합니다. 신경을 많이 못 써주고 재밌게 못 해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한 감이 있다. 미안하고 나는 괜찮거든. 괜찮으니까 너한테 다음 보면 더 편하게 인사하고 예전처럼 친한 동생 오빠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어. 아니 사랑이 말이야.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에? 나 뭐야? 무슨 약속? 탈락 안 되면 꽃님이랑 저기 데이트 시켜준다는 약속을 지키는 거야. 어? 기억이 안 나? 한번 다시 봐. 한번 다시. 아니 오빠가 내일 나오지도 않아. 왜? 그 아무 때나 내려오는 줄 알아요? 아니 안 내려오잖아요. 자, 내가 내릴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진 씨가 2라운드로 갈지 1라운드에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2라운드에 가게 된다면 네. 1대1 데이트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여 내가 하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가 촬영장소까지 찾아와서 행패야 제가. 당신이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잖아. 자꾸 전화해도 피하고. 어? 네, 그래서 인터넷에 꽃님이 전화번호가 떠서 전화해봤더니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아 그러면 네. 오빠 걔 이대 다니잖아요. 이대 앞에 가서 기다려요. 내가 안 그랬을 것 같아. 이대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저녁에 스케줄만 없으면 가가지고 학교 끝날 때 가가지고 차 안에서 이렇게 보다 도둑 만날 수가 없어. 어디 뒷길로 다니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시켜줄 거 안 시켜줄 거야? 아니 그럼 나한테 그래. 뭐 제작진한테 얘기를 하든지 꽃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제작진도 도통 MBC에 가지 않으면 전화를 받질 않아. 지금 촬영 중이니까요. 뭐 지금 얘기도 없이 온 거 아니야. 아니 아무 얘기도 없이 온 거지. 카메라도 내가 갖고 온 거야. 이거 또 한 8년 전 거야. 이게 다 고장이 났어. 그 진짜 왜 행패를 부리고 그래. 남의 촬영. 행패는 지금 내가 행패는 무슨 행패야 지금. 햄버거 가게 앞에서 햄버거 먹는 게 행패야 이게 지금? 어? 햄버거를 먹어주잖아. 아 시켜 나 못 가. 여기서 못 가. 배째 그냥. 아유 배째 그냥. 배째라고. 진짜 인생이 불편해. 아 시켜줄 거야 안 시켜줄 거야? 일단 가요. 일단 가. 나 저기 촬영해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 확답을 주고 가. 아 그럼 방송 중에 내가 이제 얘기한 거지. 그걸 거주고 때려도 그건 못 봐봐 거지. 해? 한다? 어? 혜민이한테 연락해놔. 어? 좋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꽃님한테 연락은 해줄 수 있는데 연락해서 꽃님이가 안 원하는 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지금 하여튼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해줄게요 내가. 알았어. 촬영 잘하고. 기분이 또 좋아졌어요 갑자기? 촬영 잘하고 밥도 챙겨 먹고. 왜 놀러 갔어 밥. 만약에 놀러 가기 전에 꽃님이가 헤어질 때 오빠 싫어요 그러면 오빠는 놀러도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알아두세요. 1대1 데이트 후 선택을 받지 못하면 성진은 3박 4일간의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일단 전화해줄게요. 전화는 꼭 해놔. 전화해줄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딴 식으로 살지 말아요. 갈게요. 아 떨어지면 어때. 1대1 데이트인데. 괜찮아. 잘해 갈게. 경주야 가.
고마워. 오늘 안에 전화 줘. 3일 후 1시 반 이대 정문 앞이야. 됐지? 이제 귀찮게 하지 마. 그래.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 진짜 사람들도 많아서 창피해 죽겠네. 아, 추워. 자, 이어야 돼, 이어야 돼. 김꽃잎 빨리 수업 끝내주세요. 그래, 수업 끝내주세요. 어디, 어디? 꽃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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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하니? 여러분, 꽃잎아 나왔습니다. 꽃잎아 나왔습니다. 꽃잎아! 아이고, 아니, 오빠. 아니. 왜 여기? 아니 여기 당최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널 찾을 수가 없어. 저는 꽃잎만 데이트거든요. 다 도망가지 마시고 박수 한번 살짝만 쳐줘가셔. 감사합니다. 네, 예 결혼식에 꼭 오세요. 다른 데이트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뭐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나는 뭐 없어. 나는 뭐 없어. 아니 엄마 뭐지? 이거 보세요. 아 저기요 이거 설정 아니거든요. 진짜거든요. 아이고. 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CK공사건 야구 야구단이다. 오 야구. 아이고. 어 누가 주접이라 그랬어. 나도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 있긴 해. 뭐 조그만 선물인데 너 혹시 저기 알지? 게릴라 콘서트. 5천 명이 오늘 오면 5천 명이 와요? 어, 5천 명이 오면 오늘 그냥 너랑 나랑 그냥 커플이 되고 끝나는 거고 5천 명이 안 오면 5천 명이 안 오면 결혼을 할게요 그냥. 왜? 네? 5천 명이 안 오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 아, 너무 세게. 둘.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의 최고의 데이트를 만들어줄게. 아 저것쯤 어떻게? 수고했어요. 우리 이제 갈 거예요. 네 수고했어요. 저 다음 달 월급 안 가는 거 알지? 그 내릴 때 잘했어야지. 자 가자. 자 가자. 아 얼로 가. 일로 가네. 아 가죠. 아이고. 아이고. 아, 좀 바짝 붙어봐. 아. 일로 가야 되나? 내 원래 좀 컸어. 어제 내가 기도를 하고 잤어. 시경이만큼 크게 해주십시오. 근데 키가 이렇게 부쩍 컸네. 아, 위에 공기가 이렇게 맑을 줄이야. 아유 좋다. 자. 야! 이게 에너지가 주접의 그 자체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꽃잎아, 이거 봤어? 어머, 어머, 꽃잎아 뽑았어. 이건 진짜 오빠가 만든 거야. 그거야. 와. 내가 다시 불 붙여왔거든? 이거 같이 불어. 근데 데이트 축하. 어머, 엽기 토끼다. 자. 나 노래 불러줘. 데이트 축하합니다. 데이트 아이고. 축하합니다. 주접갱이 성진이 형. 데이트 축하합니다. 야 왜 이래. 야 왜 이래. 좀 부엌칼이라도 갖고 오지 말이야. 숟가락 몇 마리냐고. 아 정말 고맙다 누나. 누나 지금 배가 많이 고프거든. 아 참 너무 됐어. 야 아니, 진짜 가리고. 너무
빵만 먹으면 뭐 크림도 먹어야지. 자. 아니 좀 이렇게 크게 벌려서 이렇게 안다게 먹지 이뻐해. 내가 보여줄 게 많아. 내가 보여줄 게 많은 게 이게 오빠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게 51번 조. 이게 조성민이 쓰던 글러브. 이종범 선수가 일본에서 쓰던 야구 방망이. 그래서 이종범 선수가 쓴 거, 조성민 선수가 쓴 거 이렇게 두 개 갖고 이거 팔면은 결혼 미천이 될 거야. 응? 어때? 뭘 어때? 오빠 유니폼인데 우리는 이름을 안 써. 닉네임을 써. 내 닉네임은 숏. 이건 바지가 유난히 짧은 바지야. 좀 짧지? 오빠 야구 어느 팀 좋아하세요? 나는 두산. 옛날부터 호비 때부터. 82년도부터. 너는? 저도 두산. 두산! 우승. 두산 우승! 두산! 두산! 어?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응원가잖아 이게. 나는 정수근. 수근이 형 나의 친구거든. 아 진짜요? 어. 수근 오빠 되게 좋아하는데. 정수근 좋아해? 나는 왜 좋아하냐면 걔가 못생겼어. 운동선수 치고 되게 잘생겼다고? 오빠는 잘하는 게 운동이랑 꽃님이 좋아하는 거 밖에 없어. 진짜로 오면 맨날 누나 얘기밖에 안 해요. 진짜 숙소 오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렇게 뽑아줘요. 어떻게 하면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적으로 만날 수 있고. 사적으로? 왜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꽃님 씨랑 이렇게 마음이 맞아야 할까 막 그러면서. 맞아. 이거 양장을 팔아가지고 결혼도 한다고. 이거 사실 숙소도 내가 마련한 거야. 너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철수하고 저기 그리고 창고에 있잖아. 가전제품에 이런 것들 다 새 거 있거든. 어떻게 관심 있니? 난 그리고 결혼식도 한국에서 안 할 거야. 해외에서 할 거야. 아프가니스탄. 라덴이 형이 주도 해준다 그랬거든. 이거 우리 저기 무슨 비디오? 콘서트 비디오야. 중국에서요? 요번에 한중가요제 갔었거든. 거기 갔던 비디오야. 아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알아? 아 착각다. 자. 멋있지. 누구야? 어머, 나 나오니까 애들이 기절을 해. 그럼 왜 좋아해? 이거는 중경에 있었던 콘서트야. 사실 애정만세에서 항상 주접 불었어. 사람들이 쟤는 왜 이리 주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대에 올라가면 어떤 나도 모를 카리스마와 불타는 의지 이런 것들이 막 솟구쳐 올라서 무대에서도 주접이야. 어떻게 관심 있어? 관심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접 치면 나오는 거 알아 오빠? 아 주접 카페 생겼다면서. 주접 카페, 카페. 어머 한번 볼까 우리? 한 번도 안 봤는데. 주접 브라더스 김동완과 이성진. 아... 아싸 주접 성진동완. 근데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와 신기하다. 뭐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돼? 잠깐만 여기 나와. 가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어? 자료실 올 사람이 없는데? 너 올 사람이 없는데? 나가봐. 흑근님아 우리 사장님. 여자친구라고? 죄송합니다. TV에서 봤는데 무슨 여자친구? 너만 남자친구 아니었잖아 그래서. 아, 앉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건데?
저 애정만세 오늘 꽃님이랑 데이트 시켜준다 그래서요. 뽑혔어 너? 아니요. 누군지 알지? 아 그럼요. 뭐 하시던 분인지 알지? 아유, 내가 누구예요? 저 소방차 옛날에. 소방차 중에 누구 제일 좋아했어? 김태형. 그때는 김태형 오빠였는데 사장님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장님 이꼬르 아저씨지. 뭐야 너 이거. 아니 재밌어. 왜 아니 되게 춤 멋있었잖아요. 그때는 최고 댄스 그룹이었잖아요. 그치? 그거 왜 틀어? 하얀 바람이야? 안 타는 거야. 아 여보세요? 아 통화 중이네? 얘가 아주 사장 앞에까지 두려워도 내가 기다려가지고 야 예? 잠깐만 봐 예? 아니 통화 중이네? 아니 이러면 니가 진짜 어렸을 적 생각난다 진짜 사장님이 아니 근데 진짜로 어때요? 성진이 이렇게 재밌게 분위기 좋게 하려고 많이 망가지시지만 그러니까 방송 아닐 때나 보면은 처음부터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런 건 있죠. 자상하시고 네. 그런 것 좀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좀 정이 많고 이렇게 챙길 줄 아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보는 성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자라면 성진이 제일 먼저 뽑았을 것 같은데 계속 안 뽑히고 그래서 뭐 키 때문에 그랬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오늘 둘이서 한번 잘 해봐 한번 네. 어? 그래서 어쩌면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으면 몰라 만약에 꽃님이라고 그랬지 네. 꽃님이가 원하면 내가 내가 잘못 헛살았어요 뭐 이러고 꼬불래 그래 알았죠? 예? 네? 무슨 마지막 멘트가 뭐 너는 여기 방해라고 나가 내가 좀 자는 방을 좀 어떻게 구경해볼까 우리? 어머 여기 딸랑 어머 이렇게 자요? 딸랑 침대 세 개야 어머 그리고 이거는 항상 어느 방이든 다 붙어 있어. 어머 저거 어떻게? 그리고 태산이 높든 말든 올라가면 힘들 걸. 다음 또 있어. 이 몸이 죽든 말든 신경 끄고 지나가쇼. 나라 사랑, 에너지 사랑, 성진 사랑, 꽃님 사랑. 종장이요. 꽃님아 뽑아줘. MBC 목표 달성 토요일 김꽃님 시샘어린 관심 쫙 읽어보면 요즘 우리나라에 애정만세가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뉴욕 사건 이후로. 진짜로 네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왜요? 신문에 나오면 전격 결혼 발표 이런 걸로 나와지. 관심 있어? 어? 버터 왕자 성시경 별명 제격 제격 넉살 최고 주접 주접을 떨려도 이 지식이 필요해요. 어머 퀴즈 퀴즈가 좋다 생방송 아... 퀴즈가 좋다. 어? 영 뭐 한영사전 이런 거 왜 읽냐? 가끔가다 내가 얘기하지 뭐 헬로 이런 게 다 이런 데서 나와. 영 헬로 한영사전 안녕. 안녕. 어, 한글로 번역하면. 안녕. 웬만한 사람 몰라요. 공부 안 하는 사람. 아, 밥 먹으러 가자. 헬로. 아. 돌아다니는 재밌겠다. 자. 그치. 나한테 준비를 했다고. 자. 참치. 참치도 어머 다 넣어요? 아유. 몰라요. 뭐. 아유, 이거는 요즘 또 퓨전이 유행하잖아. 뭐 소주 좀 넣을까? 부추, 뭐야? 부추, 부추. 자, 부추가 몸에 좋아. 부추, 신화해줘. 부추. 이건 누구? 스페셜 라이. 아, 양파. 양파. 노래해봐. 뭐? 됐어. 나가. 우리는 오늘 식용이를 먹는 거야. 식용아 미안하다. 식용이를 안 하고? 처음처럼 네가 뭐 더 늦게 하고 싶다면 뭐 이거 마요네즈 좀 이게 아주 늦게 이게 절정이에요. 식용아 그렇지 않아? 이 식용이 원조인데 아주 그냥 기름이야.
오늘 내가 최고의 잊지 못할 주접전 도동. 성진이 준비한 오늘의 요리 주접전. 일단 반죽을 만들어야지. 아 진짜 맛있겠다. 그지? 너무 각진하다. 그지? 자 퓨전이기 때문에 참치. 이게 다. 너 후회돼? 자 그리고 치즈. 그리고 고추. 짜르게 짜르게. 아니야. 너 그거 알지? 짠, 고추도.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칼로 잘라. 이거 정말 제대로 다 오네. 아. 깻잎 어떻게 썰어놓지? 엄마. 오, 이빨 다 꺼졌어. 오. 이렇게 좋아해? 와. 이렇게 되니까? 되게 단순하구나, 너. 야. 자, 다 됐다. 자, 먹어. 자. 새로운 메뉴 주접전. 내가 2년 동안 연습한 게 있어. 냄새 봐. 맛있겠다. 자, 빨리 먹어, 먹어. 너 먹어. 너는 먹거라. 오. 나는 부칠 테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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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와. 맛있어? 저 먼저 먹어봐도 돼요? 아, 그럼. 아, 더워. 진짜. 아. 아, 맛있다. 아, 이걸 어째 이걸. 아유. 나가. 여자친구 생기면 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어딘데요? 겨울에 스포츠 꽃은 뭐냐?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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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농구 잘하거든.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농구 잘해. 점프력이. 끝나, 끝나. 농구하고? 응. 농구 좋아해? 네. 농구 게임은 7시인데 한 6시 반 전에 가서 좋은 자리 잡아야지. 그러면 빨리 가야겠다. 지금 5시 반이니까 1시간 남았거든? 1시간이면 충분히 뛰어올 수 있을 거야. 뛰어와. 운동 좀 해야지. 빨리 갈게요. 응, 뛰어올 수 있지? 잠수실이야. 1시간이면. 좀, 충분하고. 뛰어오다가 목 마르면. 한강에 물 많을 때 먹어. 아, 진짜 너무 서가지고 폐가 아파, 폐가. 그건 다른 사람들 폐 깨치는 거야. 갈까? 어? 빨리, 빨리.
나는 뭐 갖고, 안 갖고 한 거 없냐? 가다 싶어. 가다. 슈퍼가 있지?
챙길게. 가자 가자. 챙겨라. 해보고 싶다는 데이트여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큰 1대1 데이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 같아요. 운동 경기 응원하는 그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드디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꼭 이벤트가 있기에 꽃님이가 즐거워하기보다는 같이 꽃님이하고 즐길 수 있고 즐겁게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즐거웠고 어땠어 오늘? 와 오늘 내가 너한테 실수를 했거나 농구장에서 창피를 조금 했다거나 그러면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지.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아 분위기 좋지. 꽃님아. 바다가 보기가 빠를까 조우련이 빠를까? 오빠가 별건 아닌데 준비한 게 있어. 뭘? 뭘 또? 뭔데요? 꽃님이 티셔츠. 꽃님이 티셔츠야 이거는. 감사합니다. 일단은 추우니까 이렇게 밑에 걸치고 있어. 감사합니다. 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내 거. 이건 내 거. 나도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우리 에너지 팬클럽 이름이 천재이루다. 천재이루. 천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인연이라는 뜻인데 전 그런 것 같아. 사람이 한번 맺어진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 좋은 인연은. 내가 우기는 바람에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는 거야. 우리 경님이한테 고맙고 꽃님이하고 1대1 데이트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많은 대화 나누고 싶고 즐거운 데도 많이 놀러 가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야겠다라고 많이 생각했거든. 근데 네가 즐거웠다면 일단 우선 만족이고 이제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또 남자친구 없이 나는 여자친구 없이 보내기 좀 그러니까 혹시 나한테 관심 있니? 아이고 이건 진짜 만약인데 우리가 하는 프로 자체가 연예인과 우리 꽃님 양의 만남이잖아. 그래서 분명 사람들도 최종 선택이 궁금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최종 선택을 했어 연예인도 그걸 받아들였어 우리 중에 한 명이 받아들였어 그럼 공개적으로 꽃님이는 만날 생각이 있어? 만약에 그래도 이렇게 정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같이 하게 되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고 화려함만 보는 게 아니라 점점 그렇게 알아가니까 정말 이러다가는 그 사람 정말 좋아하게 되면 일을 어쩌나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또 뭐 많이 고민되고 걱정되고 그러면 NRG 할 수 있을 들어봐. 시디 있니? 없지? 사서 드릴게요. 아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 아 참 준비를 준비를 했거든? 우리 NRG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앨범과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한국 퍼스트 콘서트 비디오. 6년이 여기 담겨있네요. 나의 6년이 모두 여기 담겨져 있고 또 이걸 주는 이유가 있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가 언젠가는 헤어질 그 시점이 오면
그때 이제 들으면서 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두라고 이렇게 선물 주는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 뭐. 다 먹었으면 이제 우리 실 일어나서 가자. 절대 뜨면 안 돼. 뭐 남았어요? 절대 뜨면 안 돼. 뭐 하는데? 절대 뜨면 안 돼. 지하철 가는 거 아니야? 지하철 가는 거야. 절대 뜨면 안 돼. 자, 계단. 계단. 절대 뜨면 안 돼. 이상해. 자, 절대 물, 이상한 거 아니야. 물로 빠질 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니야. 자,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는 거야. 하나, 둘, 셋. 가자. 우리 천재일 여러분들께서 나를 지지해 주신다고. 선택받으러 간다. 드디어 둘만의 데이트가 끝나고 지하철역에서 성진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꽃님이 지하철을 타면 둘은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고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성진은 3박 4일간의 여행에 정식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과연 꽃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 표를 사야 돼. 안녕하세요. 두 장 얼마예요? 두 장? 얼른 일로 와, 일로 가. 일로. 잘 가. 가, 올라가. 가. 이쪽에 봐요. 그래. 가. 결정의 순간. 그토록 바라던 1대1 데이트를 마치고 성진과 꽃님은 결정의 선에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꽃님아. 아이, 아직 집에 갈 시간이 안 됐잖아. 어디 갈라 그래. 승진이 무사히 합류한 가운데 그들은 하얀 설원이 펼쳐진 강원도로 3박 4일간의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스캔들 애정 만세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